이사님이세요? 어, 정말요? 네. 어, 임원이신 거네요? 아, 예, 그렇죠. 고이사님. 예. 아. 예. 아, 그러면 밑에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우리가 지금 과일본부, 야채본부 이렇게 나눴거든요. 과일본부, 야채본부. 어, 이름 친근하다. 예. 어, 과일본부장. 네, 야채본부. 어, 그렇죠, 예. 어, 채소본부장. 예, 예. 어, 좋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오.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말 그대로 뭐 한 다락 지금 하시는 분이네요,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가라. 한 다락 하시는, 네. 예. 이사님 아니십니까, 지금 한 다락 하시는. 그 이사님이시다 보니까 약간 뭐. 동료 직원분들 사이에서 약간 뭐 꼰대로 불리신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어떠세요? 아, 요새는 알다시피 꼰대 얘기는 들으면 안 되거든요. 어. 직원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조금이라도 애로사항 나한테 얘기해주고 저지지 나는 이사니까 뭐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뭐 될 수 있으면 뭐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주는 편도 많고 같이 찾고 친근하려고 친근하려고. 아, 근데 그게 꼰대니까. 그럼 예를 들면 자꾸 친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꾸 꼰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최대한 그 경매사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옆에서 뭐 좀 서포트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예를 들면 친근하겠다가 이제 옆으로 서포트를. 예. 예를 들면 이사님, 아,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먼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엄마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 어, 완전 무서운데. 아니 네. 완전 무서운데요? 네. 아니 완전 무서워. 아니면 예를 들면 아이고. 이사님 오늘 저녁에 저녁 먹자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아, 우리 회사가 뭐 언제부터 회식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아침에 무슨 회식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침에 우리는 옛날에 그 제일 처음에 애를 낳아가지고 뭐 돌잔치하고 막 이랬잖아요. 낮에 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돌잔치를 새벽에 하고 그랬어요. 아. 옆에 주위 사람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막. 야, 이게 참 진짜. 아, 어쩌죠. 그 정도로 그 일반인들하고는 딴 세상을 산 거죠. 아. 예. 신혼 때 빼고는 지금까지 집사람하고 같이 자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저는 항시 7시에 들어가서 자는데 집사람 7시에 들어와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시 그게 제일 마음에 좀 아픈 거죠. 그 좀 그런 시간에 뭐 내일 뭐 내가 몇 시에 출근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다면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제가 너무 가족에 대해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애들 아들만 둘이거든요. 지금 큰애가 31, 둘째가 29 이러는데 저는 애경사 관리를 회사 애경사나 중도면을 애경사 이런 것은 정말 잠을 못 자더라고 가서 챙겼지만 가족 애경사는 저는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전부 다 집사람. 아드님들 모기에. 뭐 졸업식, 뭐 입학식,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하다 못해. 저는 네. 딱 찍게 낙인이 돼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들어오면 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없어요, 집에. 왜냐면 주무셔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아버지 자야 네, 되니까. 아버지 주무셔야 되니까. 네. 아유. 그래서 시간이 멈춘다 그러면은 정말 좀 가족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했던 감도 좀 있고 그래도 나 믿고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또 우리 집사람이 부모님을 한 18년 이상 모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고맙다 하고 그런 말도 좀 해주고 싶고 그 일 때문에도 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시간을 돌아보면 일부러라도 좀 시간을 좀 내서 좀 일을 좀 잠시 좀 멈추고 좀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시는 거죠. 지금까지 가족 사진을 우리 가족만 이렇게 가족 사진 찍은 게 없어요. 다른 이런 그 분들 보고 그러면 한 아이사시 있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가족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